정치 참여 확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50%를 청년에 할당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미지 용으로만 청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닌 세대 교체를 위해서 확실히 그 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의미로. 영남 등 우세 지역구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정하고 정부기구와 지자체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개 오디션 선발을 제안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대변인 선발 방식입니다. 국회의원만 아니고 도, 시, 군 단위에서 청년이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참여의 길을 더 열어줄 수 있는지. 공정 경쟁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시점인가는 아마 당으로. 중진과 핵심 친윤의 험지내지 불출마 권고에 김기현 대표는 고심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차이 십상이니까. 연일 신당 창당 군부를 떼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하면 대구에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선택이 아닐까 절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위는 중진과 핵심 친윤의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 권고안이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데 대해 당사자들이 결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당에 접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